가을꽃 코스모스. 안녕하세요. 꽃편지입니다. 가을에 피는 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꽃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국화과의 한 해살이 풀입니다. 개화 시기는 6월에 피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핍니다. 코스모스가 가을에 피는 이유는 씨가 발화하기 위해서는 25도 이상의 기온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가을에 핀답니다. 코스모스의 꽃말은 소녀의 순정입니다.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한들거리는 모습이 소녀가 가을바람에 수줍음을 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유래되었답니다. 원산지는 멕시코입니다. 주로 관상용으로 많이 심습니다. 꽃의 색깔로는 연분홍색, 흰색, 분홍색 등이 있습니다. 꽃잎의 끝이 톱니 모양으로 얇게 갈라져 있습니다. 줄기는 높이가 1m에서 2m이고 윗부분에서 가지가 갈라지며 잎은 마주나고 갈라진 조각은 줄 모양입니다. 코스모스는 가지와 줄기 끝에 두상화가 한 개씩 달립니다. 주로 노지에서 자라는데요. 한번 심으면 다음 해에 씨가 떨어져서 또 피어난답니다. 코스모스는 주로 관상용이지만 약재로도 쓰인답니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제외한 식물 전체를 추형이라고 합니다. 약재로는 눈이 충혈되고 아플 때 사용되며 종기가 났을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코스모스가 자라는 환경은 햇빛이 잘 들고 물 빠짐이 좋으면 어디서든지 잘 자란답니다. 특별히 가리지 않고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코스모스는 옮겨 심기도 잘 됩니다. 또한 꽃차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꽃차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줄기를 자른 코스모스를 소금물에 살짝 담가서 먼지를 제거합니다.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달군 팬에 종이를 깔아서 꽃잎이 부서지지 않도록 올려서 덮어줍니다. 초벌 덮음이 끝난 꽃은 120도 정도에서 2회에서 3회 재벌 덮음을 해주면 꽃차가 완성됩니다.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꽃길을 걸어보세요. 가을이 주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